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그 경찰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시험 치는 날은 뭐 수업을 잡지 않는데 오늘이 종강 날이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강을 못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지금 이제 헐레벌떡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뭐 경찰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정을 하고 좀 이제 쉽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대체로 좀 평이했다. 뭐 작년 3차나 올해 1차하고 비슷한 난이도예요. 그런데 뭐 남경은 85점, 그다음 이제 여경은 90점 정도면 뭐 합격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현대사는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경찰에서는 이제 근현대사를 좀 적게 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특징이라면 뭐가 있냐면은, 그 전에 올해 1차도 그렇고, 작년 3차도 그렇고, 작년 2차도 그렇고,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살짝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2차의 경우에는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할 만한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제가 전부 난이도 하, 난이도 중하, 뭐 이런 정도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좀 이렇게 약간 킬러 문제 또는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살짝 좀 까탈스럽게 주는 문제가 원래 한두 문제 정도는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좀 없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추 오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우리 카페 분위기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일단 뭐 만점자가 좀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전체적으로 아마 경찰청에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2022년 이후에 결판이 나야 되겠지만 한국사가 이제 뭐 검정으로 대체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사에서 변별력을 주지 않으려는 뭐 거의 경찰 한국사 수준이 뭐 거의 뭐 소방 수준으로 소방이나 법원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9급 그 국가직 지방직하고 경찰은 한국 같은 한국사라고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다, 너무 평이하다 뭐 이런 게 특징이고요. 또 이번에 또 특징이라면 뭐냐면은 기출 문제는 그대로 그냥 다 뺏겼어요. 이제 경찰이 원래 이제 기출을 많이 참고하고 뺏기는 편인데 이번에는 뭐 거의 뭐 한 문제도 예외 없이 그냥 기출을 기존 기출을 그대로 다 뺏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료 문제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료 문제조차도 그 사료조차도 다 뺏긴 거예요. 다 기존 기출이 있던 걸 거의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했을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했을까? 이렇게 보면 그나마 12번 그 동학 문제? 뭐 12번 동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거기서 보국안민 보면서도 동학을 못 뽑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10번에 이제 물음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이 역사서가 저술된 시기에 문화재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지중왕 때를 뭐 고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잘못 좀 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워낙 그 문제들이 단순하고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95점 만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경찰 동령 시즌2 수준보다는 한 5점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 동령으로 한 90점 정도 나온 사람이면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95점이나 만점 이상 나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좀 보실 텐데요. 뭐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 뭐 진짜 한 15분 거리도 안 되는 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의 듣는 시간 좀 줄이고 자기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머리 끌다 따서 졸라 해우지 말고 좀 이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문제도 그래요. 이번 문제도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문제가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서 외운 사람들은 아마 조금 곤란을 겪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문제를 좀 열심히 좀 풀어라.
솔직히 경찰은 깨놓고 말해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구급 기출, 구급 경찰 기출만 충실히 풀어도 무조건 95점 만점 나오는 직렬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준비생들은 공부를 이게 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공부 좀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기출만 구급 경찰 기출만 최근 4년어치, 3년어치 요것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풀어도 뭐 모의고사 굳이 풀 필요도 없이 뭐 그다음에 뭐 기출 변형 500제니 뭐 이런 거 풀 필요도 없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기출 문제로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95점 만점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뭐 선사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어떻습니까? 그 요 우리 경찰 기출 지문 그대로 또 재탕을 했네요. 그대로 재탕을 했습니다. 뭐 성의가 정말 없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한반도의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뭐 기출 그대로 재탕한 거죠. 그대로 재탕했는데 바로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동해라고 하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특별한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거련 또는 련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장수왕 이름이라고 그랬죠. 장수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75년 장수왕이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인 그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왕 시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뭐 쉽게 정답이 자 여러분 뭡니까? 기역 그 다음에 요 기역 빼고 요 기역은 자 광개토대왕 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요건 이제 장수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디귿은 요거는 뭡니까? 장수왕 손자인 문자왕. 이 문자왕 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요건 이제 역시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빼놓고는 전부 장수왕 제2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순서 나열치고는 좀 쉬운 편이죠. 좀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엄청 쉽게 낸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뭐라 그랬습니까? 6세기는 제가 서브노트에다가도 뭐라 그랬죠? 구급 경찰 수준에서 요 정도는 애워야 된다라고 해서 연도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6세기가 되면 제일 복잡하죠.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중왕 때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과 리을은 전부 버풍왕인데 요 세 개는 사부님이 이야기하는 그 절대 연도에 해당된단 말이야. 절대 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연도는 그냥 뭐 원래 애우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어떻습니까? 리을이 522년이죠. 52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기역. 요게 이제 527년이죠. 527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니은이죠. 이 니은이 바로 자 금강가야를 복속시켰다니까 이거는 자 뭡니까? 532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서브노트에서 제가 평상시에 자 4세기, 5세기, 6세기에서 요 연도만 애우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아주 기본적인 연도죠. 아주 기본적인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 이 5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거란이 아니라 돌고리겠죠. 당연히 거란이 아니라 돌고리일 텐데 이런 게 이런 말장난이 보이는 날이 있고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이런 말장난이 보이는 날은 진짜 95점 만점 인생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장난이 잘 안 보이는 날은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오죠. 뻔히 생각해보면 3번이 거란이 아니라 돌고리라고 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이래 무왕대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다. 너무 급하게 풀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러분 6번은 이건 경찰 기출이 아니죠.
다른 쪽 기출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몰라도 왕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3대 정종 왕요, 4대 광종 왕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을 많이 죽였다. 이건 몇 번 나온 사례 아닙니까? 4대 광종이죠. 4대 광종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요건 이제 6대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자, 7번 문제도 좀 쉽죠. 쉽게 4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뭐로 고쳐야 됩니까? 병마사로 고쳐야 되죠. 동그라미 2번은 뭐로 고쳐야 됩니까? 요거는 외사정은 이건 통일신라시대 관직이죠. 동그라미 3번에 자 이런 말하고 면리통제는 이건 조선시대 지방행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자 8번도 뭐 순서 나열 문제치고는 좀 쉬운 쪽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그렇죠. 거란과의 전쟁. 기주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디귿 리을, 아니 디귿 니은 이렇게 가는 거죠. 디귿 니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를 했는데 자, 여진이 돌려달라고 하고 우리가 수비하기 어렵게 되자. 자, 이러면 1년 만에 환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리을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순서 나열 문제 치고는 좀 8번 문제가 좀 지나치게 좀 쉬운 그런 편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도 마찬가지죠. 자,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의 재산은 남녀의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었으며. 좋아요. 자, 그런데 칸마 뒷부분에 출생순서에 따라서 호적에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분배를 출생순서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찍 태어난 사람은, 일찍 태어난 아들이나 딸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보다 더 적게 주고, 셋째는 그보다 더 적게 주고, 막내는 뭡니까? 아주 적게 주고. 이건 뭐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 분배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그, 삼국 사기에, 그, 지증왕 때의 이야기 같아요. 그럼 지금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이게 딱딱 잘못하면 낚인다고. 지증왕 때를 고르라는 게 아니야, 지금. 지증왕 때를 고르면 아예 답도 없어. 가문사지 3층탑이나, 원각사지 3층탑이나, 아니, 그러니까, 가문사지 3층탑이나 불국사 3층탑. 이건 전부 통일신라시대잖아. 가문사지 3층탑은 신문왕 때고, 그 다음에 석가탑은 경덕왕 때니까, 지중왕 때가 아니잖아. 지금 물음을 잘 봐봐. 이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축조된 문화재를 고르라는 거야. 이거 지금 삼국사기겠지, 상식적으로. 삼국사기니까 정답이 경천사 10층탑. 고려시대 전체를 고르라는 거니까. 고려시대 전체로 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 4번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0번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진짜 평범한 문제인데 10번의 문제 초점을 조금 잘못 봐줘서 뭐 한참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별거 없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자, 11번 이것도 뭡니까? 기출을 거의 그대로 재탕한 거죠. 뭐 기후약조지 뭐겠습니까? 1609년에 광해군 때 체결된 기후약조지 뭐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나마 다 난이도 하라도 내가 봤을 때 난이도 그래도 중하 정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네모 다 하나짜리인데 네모 두 개짜리로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나마 12번 정도라는 거죠. 봐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포국안민 나오잖아. 그 다음에 통학은 자 포국안민이라는 이 단어는 통학이 쓰는 단어잖아.
동학의 교리에는 유불선, 유불도의 교리가 두루 짬뽕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부적, 추술 이런 민간신앙적 요소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 궁궁을을이라고 쓰여진 부적을 태워 마시면 이제 죽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동학에서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동학이 상당히 좀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정답이 부적 하늘림 뭐 1번이겠지 뭐겠어 이게 알겠죠? 동그라미 4번 이게 뭐겠습니까? 비록 지극한 효자라고 할지라도 자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 드릴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에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이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여로서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아마도 느낌상으로 천주교의 그 제사의식을 아마도 비판하는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의식을 비판하는 아마 천주교 쪽의 서학 쪽의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약간의 어떤 응용력이 있으면 뭐 약간의 어떤 생각 뭐 동학이 뭔지 어떤 종교인지만 알면 뭐 쉽게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게 동학 1번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응용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서 동학을 못 뽑아줬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동학을 뽑아주긴 뽑아줬는데 1, 2, 3, 4번에서 이 동학을 연결시키는 게 조금 사실은 약했을 수도 있겠다. 자 동학이 자 여러분 뭡니까? 부적과 주술 등의 뭡니까? 이 민간신앙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요소가 있다는 우리 기본서 문장을 슬쩍 좀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도 뭐 솔직히 기출문제 그대로 베껴서 재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사부님이 절대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자, 뭡니까? 이거는 뭐 이런 사료를 모를 수가 없죠, 공시생이면. 너무 유명하니까. 기억은 뭡니까? 이익의 한전론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박지원의 한전론이죠. 근데 이익의 한전론과 박지원의 한전론은 약간 발상이 달라요. 이익의 한전론은 하한선 개념이죠.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익의 한전론이에요. 박지원의 한전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전론에 가까워요. 상한선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상한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틀렸죠.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정약용의 여전론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4번은 요건 뭡니까? 유형운의 균전론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비슷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억수로 많이 냈습니다. 진짜 이건 정말 우리 모의고사 몇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즌1, 시즌2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 두 번, 세 번 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내가 이번에도 경찰 시즌2 모의고사를 하면서 내가 지구전열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던가요? 한 두 번, 세 번 냈던 것 같은데?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지구전열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다른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2017년 경찰 1차. 소위 너그진열 기출문제라고 이게. 이게 그때는 홍대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홍대용이 아니라 이 지구전은 누구 책이라고? 그래. 최한기의 저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최한기의 저서 아무리 몰라도 지구전유하고 명남루 총서 1천여권. 이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들은 진짜 이건 경찰 시험 준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다른 직렬에서는 이걸 낸 적이 없다니까. 오로지 경찰 직렬에서만 이 지구전유를 낸 적이 있다니까. 알겠죠? 지구전여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들은 이건 진짜 할 말 없다. 이거는 자기네 직렬 문제조차도 안 풀어보는 졸라 게으른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자, 15번 이거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네요?
거의 똑같이 재탕을 했네요. 근데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는 좀 어려웠죠. 탐구 자료만 똑같은 걸 썼어요. 근데 1, 2, 3, 4번에서 1번, 2번, 4번은 정조, 3번은 영조.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르기 쉽습니까? 3대 1 짝짓기가 되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번. 자, 강화도 주의하게 해서 이게 뭐 옳은 거 나쁜 거, 이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강화도 주의하게 총 10일간의 약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불평등한, 강화도 주의하게 어떤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조항이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뻔할 번처럼 뭡니까? 7관의 해안 측량권. 이게 바로 리을이잖아. 그 다음에 11관에 자 이런 말하고 그 시읒이잖아. 시읒 치해법권 조항 해안측량권과 치해법권 이 두 개 조항이 특별히 강화도 조약 중에서 불평등한 요소가 이건 확실하잖아. 총 당연히 정답이 3번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토지조사업이 아주 자주 나오죠. 토지조사업 과정에서 자 어떻습니까? 기형적인, 전근대적인 자 지주소작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맞잖아.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조사업의 결과 일본인들이 자 사실 소유권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식민조선 내의 땅을 농지를 매매하거나 저당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 정비를 했으니까 뭐 3번도 맞겠지. 동그라미 4번. 토지조사업 과정에서 많은 우리 조선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화전민이 되거나 자 그다음 이제 간도로 자 이런 뭡니까? 생활 기반을 잃고 간도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지. 동그라미 1번은 왜 틀렸어요? 토지조사업은 농민들의 어떤 관습적 경작권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지주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1번은 어떻습니까?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대시켰다라기보다는 지주들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가난한 농민들은 기존에 뭡니까?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토지권이나 입회권 같은 이런 권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 2번처럼 자, 전근대적인 지주소작제가 강화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17번도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 문제, 뭐 한두 번 나왔습니까? 뭐 기출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재탕된 문제 아닙니까? 최근 4년, 5년 동안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뭐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이 왜 틀렸습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령이죠. 국무령. 아니 국무령하고 국무총리는 다르다니까? 알겠죠? 국무총리하고 국무령이 이게 어떻게 같아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뭐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동감 1번 1919년 9월 달에 있었던 임시헌법 대통령 중심제죠. 동그라미 3번, 1927년에 제3차 개헌,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맞죠. 동그라미 4번에 1940년, 충칭에서 제4차 개헌, 주석 중심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19번은 아마도 지금 뭐... 봉오동 전투 영화가 개봉했는데 흥행이 좀 안 돼요. 이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이 좀 너무 좀 이게 그 약간 좀 하여튼 좀 과장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가? 아무튼 뭐 배우를 잘못 써서 그러나? 이 봉오동 전투가 크게 지금 히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오동 전투 이 영화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뻔할 번째로 이거 봉오동 전투잖아. 그렇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 이거 봉오동 전투잖아, 이거. 그러면
봉오동 전투 직후에 벌어진 사실. 1번, 3번 중에서 뭘 답쳐야 되겠냐는 거죠. 3번도 1번도 이 봉오동 전투 직후가 맞아요. 근데 3번보다는 1번이 더 답이 되는 거 아닐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사이에 있었던 게 훈춘 사건이잖아. 그렇지? 봉오동 전투와 동그라미 3번이 청산리 전투잖아.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사이에 있었던 게 훈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보면 3번보다는 1번을 답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문제는 재언언법이라고 탐구자료에서 이거 재언언법이네 라고 뽑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러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그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재건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했으니까, 48년 정부 수립, 요때 뭡니까? 그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뽑아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재헌헌법을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어요? 내가 왜 이승만 하고 한민당이 결별했다고 했어? 이승만, 솔직히 미국에서 33년 동안, 오랫동안 뭡니까? 이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지 기반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과 김구는 둘 다 명망가죠. 국민들에게 인지도는 이승만이 지금 짱 높아. 그런데 이승만은 국내 어떤 뭡니까? 이게 지지 기반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으로서는 한민당과 어떤 타협, 자, 제휴하는 방식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잖아. 뒤통수 깐다는 거. 내가 이승만 주특기가 뭐라 그랬어? 남의 조직, 이렇게, 자, 뭡니까? 뒤통수 까서 잡아먹는 게 이승만이 주특기라고 그랬잖아.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이때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는 이승만이 한민당의 어떤 지지와 협력, 협조, 이런 걸로 이승만이 뭐 소위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요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한민당에 딱 한 석 줬어요. 한민당에 딱 한 석 줬어요. 그래서 이제 빡친 한민당이 자 이승만하고 결별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으로는 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 구조에서는 한민당과 결별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재선이 불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1952년 부산 임시수도에서 제1차 개헌, 8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자 당시에 이승만 집권 세력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뭔가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1, 2, 3, 4번 끝까지 쭉 읽어보면 틀린 게 딱 한눈에 보여. 4번이 왜 틀렸습니까? 한국민주당은 강요 배분 과정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결별을 했다니까? 이승만 딱 한 석 줬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강사들이 수업 시간에 안 했을 리는 없잖아. 이건 이 설명을 안 하면 나중에 이 강요 배분 과정에서 한민당을 딱 한 석 줬다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발체개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발체개헌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한민당과 결별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발체개헌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이건 되게 강조했던 이야기라고. 20번 문제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숨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봤는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체로 평이합니다. 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좀 약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난도 하나, 난도 중하 문제가 수문제 모두가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3차나 올해 1차 하고 뭐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론을 들어보니까 뭐 남경은 한 85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따졌을 때 뭐 한 160점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필압이 아니라 최압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경은 여기다 한 5점 정도 더 해줘야 되겠죠. 여경은 한 165점 정도, 165점 정도면 뭐 필압이 아니라 거의 뭐 최압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되신 분들은 참 좋겠지만 내년 1차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발 경찰은 자,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2016년 2차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 경찰이 무려 8년 동안 한국사 시험을 1년에 두 번, 세 번 쳤는데 늘 일정하게, 늘 평이하게 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준비생들이 까탈스러워하는 소위 개수고론 문제도 지금 안 나온 지가, 개수고론 문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6년 1차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수고론 문제가 경찰에 안 나온 지 만으로 2년 넘었어요. 만으로 2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개수고론 문제는 이제 안 낸다고 봐야죠. 그러면 개수고론 문제가 없으면 경찰은 어려울 리가 없어. 왜? 원래 경찰은 철저히 교과서 범위를 지키거든. 그 다음에 경찰은 원래 자, 기존 기출을 그대로 재탕하거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